영어과에 몇 비트 해드리진 않고요. 장기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만약 블록체인 자체가 핫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영어를 하고 못하고는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위한 영어죠. 이유 없이 하는 영어가 아니라. 학원에서 가면 목표 없이 하는 영어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블록체인을 위해서 블록체인 분야에 관심이 여기 뛰어들고 싶다면 블록체인을 위한 영어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가 안 되면 제가 과외를 안 드립니다. 네, 비트코인 공부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SQLS 블록체인 관련 직업을 가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영어가 된다는 기준하에. 요즘에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 저작권 관련된 프로젝트를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개발을 일단 해야 되고, 영어는 되니까 개발을 일단 하고, 저는 예술 분야에서는 많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예술 쪽에다 이제 뭐 시정부나 그런 쪽에다 아니면 기존에 예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걸 합치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직업을 준비하고 뭐. 아, 박지윤님 혹시 부산이 좀 특이한데, 부산 쪽에는 저희 부산 쪽에서 제가 지금 접하는 사람 몇분 되는데, 이분 중에서 대부분이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락 계획적으로 해주시면 저희 같이 블록체인이면서 예술 하시는 분들 따로 네트워킹하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예술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4차 산업혁명을 겪고 난뒤 예술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블록체인이 그 마인드를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관광업,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관광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거를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나? 근데 블록체인이 해결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 이걸 해결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중요하죠. 관광을 가보기 전에 VR로 관광을, 기존의 관광 투어를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관광을 하고 사람들이 오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다양합니다. 이게 해결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제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뭐 미래 퓨처리스트는 아니고, 그런데 기존의 기술이 있잖아요. 기존에 이게 부분이 있으면 이거랑 다른 분야를 이렇게 융합해보는 것도 좋고요. 4차 산업혁명을 여기에 덮었을 때 이게 새롭게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약간 도움이 될 만한 분야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그럼 그 분야들을 같이 모아서 파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강명민님, 전문 분야라 하더라도 일이라는 거는 평생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널널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5년 안에, 10년 안에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를 바꾼다고 하셨을 때 진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위에 암호화자산 이거 말씀드린 게, 여러분 만약 제 방송 듣고 지금 가서 이 코인들 사신다면 저는 여러분 도움에 힘입어서 저는 코인을 다팔 겁니다. 아마도 다팔 거예요. 왜냐면 거품인 거 아니까. 팔고 여러분이 떨어지시고 난 뒤에 전 다시 살 겁니다. 사지 마세요. 제말 듣고 가서 사지 마세요. 공부하고 사세요. 놀라시게도 이더리움을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 안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저가 가장 많이 투자한 거는 팩텀이에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 팩텀이 가장 투자, 그러니까 들어갈 때 가장 많은 자산을 들고 한 번에 투자한 거는 팩텀에 가장 많이 투자했어요. 이더리움은 수익이 나가지고 이제는 많이 들고 있지. 해외 거래소 차익 거래, 지금 제 친구들 몇 명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성공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초대를 해서 차익 거래 어떻게 하는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순장수님. 골렘과 스토지의 차이는, 골렘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 CPU죠. 연산 능력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돈을 받는 거고, 스토지 코인 같은 경우는 저장 공간, 그러니까 뭐 하드디스크 몇 기가, 몇 테라 이런 거, 이 공간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이클은요, 죽은 코인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비 거기서 뜨면 이클도 뜨겠죠. 근데 뭐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별로 해커가 자본을 그만큼 들고 있는데 제가 굳이 들어가야 될 필요를 못 느껴서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서 이클 파시지 마세요. 이클을 믿으셨다면 왜 믿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이유가 합당하고, 제 이유도 조사를 해보셔야죠. 확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팔고 사시고. 네, 팩텀을 들고 있는 거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팩텀 기술을 이해하시면 왜 팩텀을 들고 있는지 생각하실 거예요. 비즈니스 면에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코인 중에서 팩텀만큼 탄탄한 비즈니스가 될 수, 일단 이더리움은 탄탄한 비즈니스 같아요. 비트코인은 비즈니스라고는 안 봐요. 그리고 골렘이 탄탄한 팀을 꾸릴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비즈니스 면에서는 여기 있는 코인들 중에서 팩텀이 1위고, 대시도 거의 1위쯤에 맴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즈니스예요. 팩텀을 저는 코인으로 보지 않고 순수하게 비즈니스로 봐요. 언제라도 어느 코인, 아니요, 아니요. 이제 백제 형님께 다음 봉,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 불때 여기 얻은 교훈들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어느 코인이나 던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확실히 마음을 정한 코인들은 이 정도쯤 되면 확실히 마음을 정한 게 많거든요. 얘네들을 언제 사서, 언제 사서, 어디까지 불리고 언제 나갈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시점에 도달하면 가차 없이 버려요.
그 당연히 다 판매라고 딴 거를 봐요. 시장을 보거나 다시 재분배할 궁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던진 생각보다는 얘네들한테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인들에서 안 빠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죠. 네, 도지코인 있잖아요. 도지 DOGE 코인, 도그코인이라고 하시는데 도그코인 하지 마세요. 해커들 이클이랑 약간 비슷한 케이스예요. 해커들이 너무 많은 자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거 시장에 풀면 가격 폭락하고 전 몇몇의 고래들이 시장을 이렇게 저렇게 조작하고자 하는 코인은 가급적 안 들어갑니다. SK유리즈님, 제가 리플은 설명을 못 해드리는 게, 제가 뭐 이제 리플도 슬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리플을 공부해도 저는 거기에 돈안 넣을 거예요. 나쁜 아이디어에서 돈을 벌기에 나쁜 아이디어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팩텀은 비즈니스로 볼 수도 있고, 코인으로 볼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리플은 비즈니스로는 좋은데, 저는 둘 다, 비즈니스랑 코인 둘다 좋은 쪽이 좋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코인으로 안 보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제가 안 보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는 네, 코멘트를 따로 안 하겠습니다. 비즈켄 원님, 근데 네, 비즈켄 원님이 초보 블록체인의 단타 투자에 소견 들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초보 블록체인의 단타 투자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소견은 단타 투자하지 마세요. 그게 소견입니다. 단타를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만약 단타를 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골렘을 예로 들게요. 저는 골렘 10센트에 들어갔고, 골렘 1불이 되는 그 순간 전 골렘 다 팔고 청산할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골렘 자산은. 일부러 그걸 생각해서 골렘에 들어갔어요. 그게 단타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이제 1불이 됐는데, 골렘이, 이거 아셔야 되는데, 골렘은 4년짜리 계획이에요. 3에서 4년짜리 계획인데, 1불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1불이 되지 않을까. 1불이 되면 저 10배를 벌거든요. 10배를 벌고 난 뒤에 좀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질지가 확실하지 않은데 단타는 불가능해요. 팩텀 마이너스 20인데, 네. 길게, 항상 뭐든지 들어가실 때 길게 보셔야 돼요. 근데 팩텀은 제가 탄탄하다고 생각을 해서, 팩텀 미는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 팩텀 펌프하고 싶진 않고. 차익 거래하는데 세금 문제는 없는데 외환관리법에 문제 있지 않을까요? 라고 손장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법이 없어서 문제 없어요. 공부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백규철이 형님. 다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다 하면서 배운 거예요. 공부를 같이 하면 좋죠. 같이 하실 수 있는 사람 찾으면 참 좋습니다. 저스틴 리님, 저는 스트레티스도 스마트 계약서를 하는데 언어 자체가 다른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솔리디티 서펜트 자바스크립이 아닌 뭐 C 걔네는 C샵이죠. C샵이랑 점넷넷 그건가. 그래서 마틴 티시님, 전세적으로 해킹 있는 거? 해킹? 랜섬웨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건 이따가 얘기할 것 같아요. 김태현님, 라이트코인은 저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라이트코인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시제품,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시험해보고 싶은 새로운 기능들을 라이트코인에 실험을 해보는데,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약간 자동차가 완전히 완성된 자동차가 있고 프로토타입이 있는데, 프로토타입에 돈을 거는 것 같아서 저는 라이트코인은 안 하거든요. 그막 기술이 팍팍 나오는 기술을 이렇게 라이트코인에 적용시킬 때마다 뉴스를 보면서 단타를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단타도 아니고 중타도 아니고 그냥 장기예요, 대부분. 장기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거를 파악을 하고 하는 거여서, 네. 라이트코인은 단타 같아요. 단타나 중타? 그게 좀더 커서 전 못하겠어요. 저랑 안 맞아요. 빗썸이나 코비 말고 장애 거래한테 없을 것 같네요. 네. 그,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마틴 TC님.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네. 그건 뭐, 다른 문제여서. 네, 백지영님. 꼼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꼼꼼하지, 내 자산이잖아요. 이거는 금 낳는 거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던지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던졌는데 어느 정도는 돌아올지 알아야 되고, 그거를 수치화 시킬 수 있고, 더더욱 정확히 알면 알수록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주 꼼꼼하게 장투를 하죠. 네. 코인벤 목표 가격. 그냥 이런 거죠. KJ현님이 목표 가격은, 아, 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수치를 정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수치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코인 가격이 충분히 낮잖아요. 낮는데, 이 코인의 로드맵이 있고, 예를 들어서, 리스크랑 웨이브즈는, 예를 들어볼게요. 리스크랑 웨이브즈는 ICO 자체가 컸어요. 근데, 리스크랑 웨이브즈가 발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팔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거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 심리가 리스크랑 웨이브즈가 커질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한 50전? 50센트까지는 얘네가 커지겠다. 이 정도 대충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제가 그걸 알게 되고 난 가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스크는 1.0 발표가 나기 전에는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개발자가 신뢰가 안 돼서. 근데 1.0이 나올 거라는 발표가 나고 난 뒤에는 여기에 넣었을 때 최소한 뭐몇 불까지는 가겠다. 이걸 아는 거죠. 약간 사람들의 심리적 그런 것도 판단을 좀 해야 되고. 라이트코인을 상장한 이유는요,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스케일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라이트코인으로 많이 옮겨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비트코인, 혹시라도 비트코인은 진짜 금같이, 지금 금이 불편하잖아요. 금으로 거래도 못하고, 금으로 뭐 물건 사보신 적도 없잖아요. 금같이 비트코인이 묶여버린다면 라이트코인으로 화폐같이 사용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스토지 채굴은 제가 지금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오늘 안으로 스토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일 중으로. 네, 저 스토지 1테라 쉐어하고 있고요. 6기가 쉐어 중이면 저보다 많네요. 저한 4기가 되고 있어요. 늘어나는 속도가 늦어요. 당연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갓코인에 대한 특성은 박동현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영어를 못하면 공부가 힘든 것도 있지만 자료가 많이 널려 있어요. 스팀밋이나 아니면 뭐 땡글 그런 거에 사람들이 일일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서 보시고, 영어가 안 되시더라도 이거 백서 들고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거 추천해요. 지캐시도 모네로 같이 보고 있는데, 저는 지캐시랑 모네로는 제가 공부 안 해서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트코인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버스트코인 관심 밖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공부한 것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스토지는요, 그래픽 카드가 중요하잖아요. 스토지는 그냥 하드 공간 빌려주고 그걸로 돈을 받는 거여서 채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서비스 제공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나바람과님, 골렘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짐작 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시우디용 시우님, 골렘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짐작 되세요? 이건 시우디용 시우님 아실 것 같은데. 골렘 성장하면요,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이더리움에서 진짜 골렘이 약간 킬러 앱, 다른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 죽여버리는 그런 앱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일분이 되고 난 뒤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골렘 지금 COO, 그 Chief Communications Officer 그거 찾고 있는데, 저도 그거 막 지원할까 하다가 지금 폴란드로 못 옮겨서 못하고 있는데, 골렘 프로젝트 전망 있어 보여요. 제 조심스럽게 말해요. 조심스럽게 말하고. 아, 맞죠. 치유령 신님 말이 맞는 게, 그러니까 골렘이 이 꿈이, 저는 한 이만큼 꿈만 꾸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렘은 일부만 가면 전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네 꿈은 너무 방대해서, 네,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가요. 이걸 이 파도를 타고 올라가면 좋은데, 이 올라가면서 실패할 가능성도 너무 많아요. 네, 백퓨처리온님, 현대코인은 진짜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진짜 코인이 아니고 사기인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스코인 백서 구할 수 있어요. 보스코인은 백서 100%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번에 뭐 ICO 코인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근데 ICO, 어떻게 건강한 ICO를 아는가? 근데 보스코인은 백서 구하고 백서에 대해서 읽으실 수 있고, 보스코인 더 좋죠. 슬랙이나 뭐 카톡이나 그런 데 들어가셔서 개발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니면
보스코인을 찾아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뭐 SNS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아니면 뭐 개발 조금 하시는 뭐 치유정신님처럼 뭐 깃허브에 가서 그 내용 문서 내용 보고 그분들 인터뷰 다 일일이 찾아보고 SNS 다 파보고 그 사람들 배경 조사까지 다 하면 코인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스토지 코콘셀 아니요. 안 들어가요. 그거는 이더리움 그건데 그렇게 안 들어가요. 저는 그냥 스토지에서 제 공간 빌려주고 받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코인을 모을 예정이고요. 제가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더리움 거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답을 못 드리는 게 저는 10불에 샀어요. 답변 못 드리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품이랑 박지윤님이 생각하는 거품이랑 다르잖아요. 저는 20불에 또 지금 100 지금 90불 가격에서 20불 가격으로 떨어져도 눈 하나 깜빡 안할 거고 10불 가격으로 떨어지면 그냥 기다려 보자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 거품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여서 근데 좀 우리나라에 있다는 전 세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거품 꼈죠. 마이닝 안 되면 마이닝이 안 돼서 이더가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POW, POS로 바뀌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로 바뀌었다가 거기서도 계속 채굴이 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 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뒷조사 진짜 중요합니다. 뒷조사. 너무너무 중요해요. SK유리스님 답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있고 지금도 엄청나게 생기고 있는 통화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골렘이 성공한다고 해서 그 코인만 쓰는 것도 아닌데 이런 개념들이 헷갈립니다. SK유리즈님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돈이 있고요. 돈이 있고 화폐가 있는데 돈하고 화폐는 다른 겁니다. 이거 두 개는 달라요. 돈이라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대시는 돈을 대신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가치죠. 가치를 주고받고 신뢰를 주고받는 무엇이죠? 그거를 하기 위한 발명품이에요. 인간이 만든 발명품. 그리고 이 돈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런 개념을 물리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게 화폐예요. 맞죠? 근데 그 신뢰와 가치라고 했을 때, 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부동산은 통화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고 팔고 할수 있어요. 옛날을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고을에 사는데 그 고을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가난한데 그래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땅으로 뭔가를 일궈낼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음에도, 화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골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연산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 옛날에 농부 시절도 따지면 소 같은 거죠. 소가 있냐, 없냐. 그게 가치를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라고 해서 화폐다, 돈이다, 이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돈은 무엇인가? 화폐는 무엇인가? 가치는 무엇인가? 신뢰는 왜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시다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게더 명료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우님이 1회 투자 시에 비중은 얼마나 들어가시나요? 물어보셨는데 1회 투자 시에 비중은 만약 1회 투자하면 비트코인 들어가죠. 근데 액수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트코인이 막 1비트가 가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0.0000 무한으로 쪼갤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개인적인, 아까 5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50만 원 들어오면, 뭐 저는 교회를 다녀요. 그럼 12조를 떼요. 그럼 5만 원은 떼지겠죠? 그 다음에 25만 원을 가지고 크립토커런시를 사요. 그 다음에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든지 생활해요. 투자 시 비중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들어오자마자 그냥 크립토커런시 사두는 케이스예요. 네, 비트코인은 다른 통화들도 다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10년 뒤에 근데 10년 뒤에 안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럼 안 되면 뭐안 되는 대로. 네, 지미킴님, 네, 감사합니다. 처음 반갑습니다. 처음 뵀는데 저도 골렘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재밌는 프로젝트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루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약간 이건 좀 이제 철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계속 잔소리 같죠? 그러니까 부자가 뭐냐는 거예요. 부자가 뭔데요? 나한테 부자가 돼. 저는 마음 진짜로 아까 말했잖아요. 저 20,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살아도 부자처럼 느껴지거든요. 진짜 제가 억만장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전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부자라는 게 누구한테는 다를 수도 있죠. 저는 뭐 제가 20만 원으로 생활하지만 그 대신 어떻게 생활이 이어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20만 원으로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시간을 보내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건 부자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게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그래밍은요, 저는 옛날에 12년 전에 자바에서 자바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지금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고 있고,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그걸로 솔리디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개발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요새는 또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 좀 파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런 쇼를 만드신데, 감사합니다. 강찬식님. 저희도, 네. 영훈이 또걔 다른데, 걔 스토리는 걔 나름대로 또, 이 기회가 있으면 하겠죠. 트레이딩 순발력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 하이프 사이클 보셨잖아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심리와 반대로 할수 있는 그런 단호함?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때 사고 파는 그런 거? 저는 그건 없어요. 감정이 약간이라도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돼요. 단타는 그래서 포기. 만약 그거를 잘하신다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거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럼 그거를 하세요. 비트코인 거품이요? 네임님. 아, 일본에서 사고 있긴 한데,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점점 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금덩이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 금덩이. 그래서 많은 금액으로 옮길 때는 비트코인이 좋을 것 같은데 작은 금액으로 옮길 때는 마이크로 트랜잭션 그러니까 뭐 인도 캘커타에 가서 커피를 사고 있는데 커피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결제하는 그런 로망 있는 그런 모습의 비트코인은 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 가치의 개발자가 영향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 이더리움은 비탈릭이 맡고 있잖아요, 손들을.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저는 골렘같이 멋있는 프로젝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면서 으쌰으쌰해서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런 적에서 영향을 발휘한다고 생각했고요. 했어요. 박지윤님 만약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싶으면, 아, 이것도 지금 다른 건데, 제가 지난 12년 동안은 진짜 힙합 하면서 춤밖에 안 췄어요.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뭐든지 삶을 살면서 뭐일 갔다가 춤추고 학교 가면서 춤추고 이거밖에 안 해서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은 이제 부모님이 둘다 이제 약간 전문직이세요. 그래서 저는 자택근무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택근무 외에 출퇴근하는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이 그걸 가능케 해주는 직업이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어도 외국에서는. 그래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일단은 프로그래밍이 나한테 맞는가 해보셔야 돼요. 일단 해보면 알겠죠? 근데 뭐, 가상화폐적으로 공부할 거라면 제 생각에는 지금은 비트코인 스크립트, 그러니까 뭐 C하고 막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공부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프로토콜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텐더민트, 이더리움 같은 거를 개발하고 싶냐, 아니면 덱 같은 거를 개발하고 싶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하드웨어 지갑 모든 코인 담을 수 없습니다. 네. 정영욱 님이, 비트코인 08점이 강제 세구이 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될것 같은데. 강제 세구이, UASF 안될것 같은데. 네, 리카제님, 네, 스토지, 비트 말고, 네. 그냥 한 계좌, 카운터 월렛은 약간 이더리움 토큰들 들어오는 것처럼 카운터 월렛 들고 있으면 거기 안에 카운터 월렛 토큰들이 다 들어와요. 같은 주소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마티님, 씨언어 자바 공부하면 머리 터지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 이 모든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그러니까 모든 거 옛날에는 옛날에는 정설계를 했는데 지금 역설계를 하고 있어요. 미래의 목표가 이거면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덱 개발하고 싶어. 덱 개발하려면 덱 언어가 뭐지? 그 언어는 무슨 언어랑 비슷하지? 그 언어를 배우기 전에 그 필요한 언어는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설계를 해서 그러면 제가 있는 곳에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 걸 알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자바람과님 감사합니다. 최성훈님, 아 너무 웃기다. 다음 해킹 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날이었는데 화장실 홀로딕스 차트만 보이는데 맞습니다. 전체 코인의 가치 장단점 시트를 작성은요 일단 일이고요. 그리고 코인이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그거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기가 힘든 것 같네요.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지미님 혹시 개발하세요? 궁금하다. 네. 자택근무, 예, 어쩔 수 없이 네. 찾고 있습니다. 뭐 이 분야로 찾을 수 있겠죠. 3년 안에 블록체인 분야에서 일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일단은 3년 동안은 뭐든지 많이 해보고 많이 배우려고요. 3년 동안 먹고 살 금액은 있거든요. 아씨. 네, 여러분 구독자가 8,000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임을 해야겠네요. 네, 영훈이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하겠는데 대전에서 하면 좋은데 아마도 서울에서 한번 부산에서 한번 하지 않을까요? 네, 서원부님 알트코인 중 투자 추천할 만한 것은요. 제 쇼를 보시고 이걸 다시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당장 내가 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비트코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알겠다 하면 이더리움 하시고요. 네. 김덕원님께서 리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부정적인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왜냐고요? 뭐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보다, 그러니까, 모두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허가, 비허가 체인에서, 만약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대체를 할수 있다면, 저는 그게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에요. 오세용님, 목표가 뭐세요? 2억 정도 적금에 넣으려고 하셨는데, 천천히 크는 거를 원하세요? 이것만, 여기만 해도 내가 천천히 크는 거를 원한다 하면 비트코인에 넣는 게 맞는 것 같고, 좀더 다이내믹한 거를 원한다 하면 다른 알트코인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 목표에 적합하신 코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금방 제 얘기를 했고요. 제 삶 얘기를, 썰을 풀었고요. 네. 코인 가격 변동 관련된 프로그램 안 써요. 얼러트 자체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 팍팍 떨어지, 진짜 엄청나게. 저는 웬만한 코인이 뭐 버퍼가 얼마나 돼 있는지 따라 다른데 30, 40% 이상 안 떨어지면 저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블록체인계에서는 30, 40% 너무 정상이어서. 그러니까 거품이 안 꺼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30, 40% 떨어지면 그때는 제가 가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구독하고 이제 모임하는 거는요, 공지를 드릴 거예요. 공지를 드리고 저희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네, 저희는 와서 그냥 놀고 먹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네트워킹? 이제 구독자들끼리 서로 네트워킹. 저희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쇼가 여러분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누구 껴주고 안 껴주고 그런 건 없어요. 네, 알트코인의 보안은 페이퍼볼렛으로 합니다. 구글 벤처에서, 근데 스큐리지님 약간 다르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 거기서, 오늘 계속 투자 얘기만 하는데, 투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구글이 돈을 벌어도 상관 안 해요. 물론 이더리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게 저를 조금 더 투자하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더리움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들어간 거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갔다고 해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구글을 그만큼 신뢰하시나요? 뭐, 구글도 틀리는 경우 많아요. 저희가 구글이 이제 대형 회사기 때문에 얘네가 성공한 벤처 캐피탈, VC밖에 모르잖아요. 성공한 케이스밖에 모르는데, 구글도 실패 많이 할걸요? 그냥 여러분이 모르실 뿐이고. 알트코인은 네, 전 폴로니엑스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목은, 네, 루미엑스님 말씀 잘하셨어요. 엄청 자주 틀린다는 거, 그거예요. 얘네도 자주 틀리다가 하나를 대박 친다는 건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크 쪽에서는 5배, 10배, 20배 이렇게 수익을 받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5개를 했는데, 이 중에서 4개가 망하고, 1개가 대박을 쳤을 때 이걸로 모든 돈을 다시 벌어들이는 그런 케이스인데, 코인은 이제 일반인 테크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됐으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네, 스큐리즈님. 스팀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거는 운영을 잘 못했어요. 제가 6월인가 7월에 스팀을 했는데 말했잖아요. 그때 이제 스팀 달러라고 있고 스팀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폰지 사기라고 말을 많았던 게 스팀을 모아놓고 이걸 사람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 보상으로, 콘텐츠 만들면 보상으로. 근데 나눠줄 때막 많이 받으면 막 4만 불씩 받고 몇천 불씩 받고 이러니까 그게 금방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스팀이 쭉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시아는 비트코인, 유럽은 이더리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네요.